가을의 선선함이 끝나가고 겨울의 쌀쌀함의 시작이 다가오는 날씨에 감기라도 대비하듯 그녀는 열심히 몸을 풀고 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시네요. 아, 제가 시장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쪽에 있는 산에 가서 등산 좀 하려고요. 산이요? 네. 어떤 산이요? 저기에 저희 맨날 가는 청량산 있거든요. 거기 가면 진짜 빡세게 운동하기 좋아요. 추천드릴게요. 연수구에 위치한 청량산은 높이 172m로 비교적 수월한 등산 코스로 연수구민들의 많은 등산 전용 산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는 지난 시장에서의 과식에 대한 자체 처벌로 등산을 준비하는 것이다. 바로 가시는 건가요? 네, 그쵸? 바로 가죠. 근데 빨리 집 가서 밥 먹고 가려고요. 든든하게 먹고 가야 하잖아요. 그럼 이따 봬요. 아침을 먹고 온다던 나이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작아시죠? 다리를 건너고 도로를 지나서야 나이는 드디어 청량산에 도착하였다. 제대로 마음을 먹은 듯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가시죠. 자. 벌써 올라오셨어요? 등산 많이 해보신 거 맞나요? 저 매주 주말마다 해요. 날씨 좋다. 그쵸? 저희 등산 다 한 거 같은데 오늘? 올라온 지 5분 됐다.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드셨나요? 별로 안 먹었어요. 그냥 떡볶이 먹고 또 먹고 어묵도 한 입 먹어주고 또 국물 못 빠지잖아요? 맛있죠? 많이 드신 거 후회하세요? 아, 과식한 거예요, 어제? 후회 안 하죠. 저는 제가 행복했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살 빼고 있잖아요? 아휴. 저는 제 업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래 봐도, 이래 봐도 저는 진짜 평소에 많이 해요, 운동을. 등산도 많이 가고요. 저기 뒤쪽에 봉제산이라고 있거든요? 봉제산도 자주 가고, 그렇습니다. 운동을 자주 한다던 나이는 등산 15분 만에 쉰다. 아이고야. 적절한 휴식을 취한 듯 다시 일어서는 나이다. 계단. 오늘 날씨가 그래도 안 추워서 다행이죠, 그쵸? 네. PD도 힘들다. 청량산은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청량산이요? 일단 다 좋아요. 벌레 있고 자연친화적이고 너무 좋거든요. 그러고 저희가 코스가 진짜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쇼트컷이어서 저희가 쉽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연수구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산 같은 게 없어서 진짜 슬프거든요. 아니, 산이 없어요. 너무 자연친화적이어서 좋아요.
고강도의 등산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정상과 가까워지고 있다. 아이고, 아유, 아 다리 오다리 말이야.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봤을 때 한 300m 나왔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경사로 따진 거라 그 측정 그 거리보다 더 먼 거예요. 아, 실제 거리는 체감상 거의 1km가 더 남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아휴, 아, 가면 되죠 뭐. 익숙합니다 저는. 익숙해요. 제가 이게 숨이 찬 게 아니라요. 조금 원래 호흡이 빨라서 그래요. 이제 조금 쉬었다 갈까요? 아이 머리야. 아 다리 흔들거려. 힘들지 않으세요? 아, 안 힘들어요. 이게 다 지금 저희가 올라왔잖아요, 계단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이따 또 하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인생의 그 굴곡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이 정상을 가기 위한 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근데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 한계에 도달한 나이는 두 번째 휴식을 취한다. 넋이 나갔다. 그러나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 정상의 경치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다. 정상을 위해 다시 걸음을 시작하고 마지막 힘을 쏟아내는 나이다. 드디어 정상에 다가오는데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 정상 같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고된 노력 끝에 정상에서 나이를 맞이한 건 연수구의 아름다운 도심의 풍경과 자연이다. 정상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정상에 올라오니까 진짜 이 전경들을 보고 힘들었던 게 다 싹 가시는 것 같아요. 저기 인천대교도 보이고 여기 송도가 진짜 한눈에 쭉 보이거든요. 연수구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정상에서의 고요한 풍경과 성취를 만끽하는 사람들의 기쁨들로 나이는 오늘 등산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 내려갈까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시네요? 아 이쪽으로 가면 홍륜사라고 중간에 절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들렸다 가려고요. 홍륜사는 서기 1376년 나홍선사가 창건한 청량사에서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후 1927년 진명대사가 임명사를 세웠고 그 이후 1966년 법륜화상의 주지로 부임하여 흑륜사로 개명된 곳이다. 현재는 국가전통사찰로 지정받았고 1000여점의 성보를 소장하고 있다. 가서 저희 좀 이제 쉬어야죠. 거기서 뭘 하세요 주로? 가서 그냥 절 구경하고 명상도 하고 제가 불교는 아니지만 가면 이제 내적으로 뭔가 심리 안정을 찾으며 생각 정리하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더불어 마음의 여유를 안겨주는 흑륜사는 나의 힐링 플레이스다. 나이는 흑륜사의 다양한 공간들을 마주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 듯하다. 어라? 운동하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운동하러 왔는데 운동이고 먹는 건 먹는 거죠. 한 입 하실래요? 어디 보고 가세요? 어디 보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나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제비를 시켰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자전도 드세요. 감자전도 시켰다. 국물이랑 맛있다. 등산이 많이 힘들었는지 그릇을 싹 비웠다. 흑륜사의 자연을 위한 채식의 식단이 가져온 마음의 평안 때문인지 식곤증 때문인지 차분해진 나이는 오늘 하루를 되새긴다. 이렇게 등산 끝내고 절 와가지고 수제비도 먹고 파전도 먹고 제대로 채식도 하고 뭔가 속도 정화되고 마음도 정화되고 생각도 정리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뭔가 건강한 삶 아닐까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여유롭게 등산하고 평안한 공간들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녀의 모습은 현대생활에 지친 그녀를 위한 조언 같기도 하다. 중간에 힘이 들어 멈추더라도 그녀는 다시 정상을 향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행복을 얻기 위해 청년산에 왔고 삶의 의미를 얻으며 청년산을 등산하였다. 아까 아침에 뭐 드셨어요? 떡갈비요. 근데 결국은 뭐 안 했어.